자, 그럼 모티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모티브는 세 가지 모양이에요. 정사각형과 그리고 직사각형,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 모양에서 직각삼각형으로 반뜰 거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반 뜨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모티브를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뜨실 작업은 정사각형 모티브를 떠보겠습니다. 도안은 지금 보시듯이 지금 이 사각형 도안 부분은 제가 시작 부분을 표시를 해놓지 않았어요. 보통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떠지는 부분에서 시작을 잡아서 마무리하는 도안들이 많은데,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모양이 사슬 모양으로 해서 시작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를 뜨는 방법은 감아서 뜨는 모양하고 약간의 패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양이 꼭 시작하고 마무리한 부분이 티가 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한 줄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모티브 하나 정도 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옷을 뜰 거기 때문에 편물에서 하나의 줄무늬가 이렇게 나버리면은 그것도 하나의 패턴처럼 좀 모양이 안 예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작 부분을 가장 티가 덜 나는 부분으로 여기 지금 각각의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 제가 시작을 숨겨놨습니다. 자, 찾으실 수 있겠나요? 최대한 감쪽같이 지금 숨기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해서 이 부분도 매끈하게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저는 시작을 지금 요 모서리가 되는 부분 이쪽 한 군데로 볼게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제 한쪽에다가 적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울뜨기를 할 거예요. 세코 방울뜨기를 할 건데 세코 방울뜨기가 되는 시작 부분 하나를 스타트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방울뜨기 올라갈 때 단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코를 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스타트로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한쪽이 여기는 사슬을 세 개를 다 뜨고 올라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 사슬뜨기. 사슬뜨기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여기 끝에 오면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로, 즉, 빼뜨기. 마무리가 되죠. 우리 한단 마무리할 때 빼뜨기로 떠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시작과 끝이 되는 작업을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단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뜨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시작하실 때이 원형 부분을 사슬로 모양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사슬뜨기를 해서 원을 만들고 시작을 하면 탄탄하긴 하지만 사실 그 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으로 떴을 때 원이 부족해 버리면 안에 있는 부분이 요 안에 있는 부분이 겹쳐져서 안 예쁘게 울퉁불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다 뜨고 나서 고르게 잘 펴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슬을 잡지 않고 그냥 링을 잡아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시작할 때 링으로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링으로 시작을 할게요. 보통 두번 감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만 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감고 실 여유분 조금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더 감춰질 거기 때문에 여유분 한 2, 3cm 정도 빼주세요. 그리고 코바늘 잡는 방법으로 실을 잡으시고, 자, 이 실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안으로 넣어서, 자, 이렇게 고정할게요. 두 개를 안 움직이게 밑에 잡았습니다. 놓고 이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아까 사슬 세개 뜬다 그랬죠?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사슬 세 번.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사슬 세번 뜬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 그리고 나서 한길 긴뜨기 한 번, 두번더 해서 방울뜨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즉, 한번 감아서 긴뜨기를 한다. 그래서 한길 긴뜨기인데, 한길 긴뜨기를 지금 하나는 사슬 세 개로 대체를 했고, 시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길 긴뜨기를 마저 해주세요. 대신에 방울뜨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안 되고, 한 번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길 긴뜨기를 하실 때, 한번 이렇게 감는 걸 한길 긴뜨기라 그래요. 한번 감고,
그리고 다시 요 링에다 넣어주세요. 바늘을 넣고 이렇게 빼줍니다. 빼고 그리고 두 코 감은 거를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한번 빼줘야 한길긴뜨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방울뜨기라 그래서 세 코를 모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마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또 감아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또 감아서 요 링에다가 넣어주세요. 넣고 빼서 또 한 번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는 게 지금 세 코 방울뜨기입니다. 자, 옆으로 좀 밀어볼게요.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세 코가 모아졌죠? 자, 이렇게 뜬 거. 그럼 지금 요거 작업하신 거예요. 요거. 요 방울뜨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코 나오죠. 세 코. 그러면 사슬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 코 방울뜨기가 또 나오죠. 세 코 방울뜨기. 다시 또 한길긴뜨기 세 코 방울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아서 다시 링으로 넣어서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이렇게 다시 감아서 링 안에다 넣고 빼고 빼고 하나 더 해야 되죠. 아까는 사슬을 떴기 때문에 두 번만 했지만 이번에 세 개까지 마저 다 해주신 다음에 한 번에 빼셔야 돼요. 안에다 넣고 빼서 한 번 빼고 자 그러면 같은 모양으로 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 얘 마무리를 한 번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세 코 방울뜨기가 됐어요. 자 그럼 지금 요거 떴고 세 코 사슬 왔고 그리고 다시 방울뜨기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들어갈 차례예요. 두 코 사슬 코 두 개. 자 그럼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게 요거 처음에 좀 잡아주세요. 요 부분 요 실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떴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실 있죠. 감아놓은 거. 요 실을 빼서 이렇게 원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 실을 빼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요 정도로 원을 만들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감고 뒤로 이렇게 모양을 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 두 개까지 같이 잡아서 감아서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요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또 세 코 방울뜨기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두 번 떴고요. 다시 감아서 넣어서 두 개. 지금 요 두 개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다시 한번 넣어서 두 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빼기. 자, 그럼 세 코 방울뜨기가 됐죠? 자, 그다음 여기 왔습니다. 그다음 다시 방울 세 개. 이제 여기가 모서리가 되는 부분은 방울이 세 개예요. 자, 요 방울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 떴고 다시 세 코 방울뜨기 하겠습니다. 감아서 안으로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한 번에 빼뜨기. 자, 이번에는 지금 세 개 여기 왔죠? 두 개, 사슬 두 개 할 차례죠? 한 번, 두 번. 다시 세 코 방울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에 빼뜨기. 자, 이제 뒤로 조금씩 밀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세 코 들어가고 두 코, 세 코, 두 코. 이번에 세 코 할 차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감아서 세 코 방울뜨기. 두 개, 세 개. 하고 한 번에 빼뜨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두 개 더 하시면 돼요. 두 코 할 차례죠? 두 개. 세 코, 세 코, 세 코니까 두 개. 감아서 방울뜨기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세 코. 마지막 세 코에 방울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감아서 이제 마지막 방울뜨기 세 개를 더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빼주고. 자, 모양이 점점 만들어져 가죠? 자, 시작한 부분 여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쭉쭉 밀어서
이 원은 우리가 매듭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늘리면 늘릴수록 더 늘어나고요. 줄이면 줄일수록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두 코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두 개를 뜨고. 자, 그러면 얘랑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죠. 이 끝에. 자,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금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냐면 지금 요 방울뜨기 한 부분의 끝으로 가면 한 여기 사슬을 우리가 세개 떴잖아요. 하나, 둘, 세 개. 그죠? 보이시나요? 하나, 둘, 세개 보이시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세개 떴던 거. 자,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면 그세 개, 세 개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세개 말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이 자리.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그러니까 사슬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부분에 이렇게 사슬 모양이 다 나오게 이렇게 찔릴 거거든요. 앞에서. 그럼 여기 뒤에는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부분을 잡고 네 번째 사슬 옆으로.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한 번에 싹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요. 지금 여기 사슬 두 개까지 떴습니다. 뜨고 마무리를 이 아래쪽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가 보면 여기 끝에서 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 자리. 여기다 놓고 빼뜨기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자, 그럼 모양이 약간 틀어졌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로 요 부분, 요 실로 이렇게 조금씩 당겨주세요. 당겨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최대한 겹치지 않을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울퉁불퉁 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갈 때 울퉁불퉁하지 않을 정도로의 그 여유만 주시고 딱 당겨주세요. 그럼 한요 정도, 1cm는 안 돼요. 지름이 1cm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요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지금은 약간 정사각형처럼 보이진 않지만 약간 각이 요 부분. 자, 이렇게 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이 됩니다. 요 모양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요 부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요거 작업했고 그다음 다시 요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두 번째 단 작업은 자, 요 모양은 모서리 패턴에만 이렇게 방울뜨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한길긴뜨기로 채워나갈 거예요. 자,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작과 마무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는 게이 우리 뜬 거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모서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모서리, 여기도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자, 그럼 모서리에서 세코 방울뜨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실은 지금 얘 중앙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한칸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은 그냥 옆에 구멍 부분, 모서리 작업할 부분에 요 지금 구멍으로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한 코가 옆으로 이동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상태, 마무리한 이 상태에서 옆 칸으로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빼뜨기로 빼주세요. 되셨나요? 이렇게 놓고 사슬을 지금 뜬게 하나니까 하나. 지금 이렇게 빼뜨기 하면서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이고 두 번, 세 번. 아까 세번 한다 그랬죠? 세 번. 자, 이렇게 놓고 방울뜨기를 합니다. 한 길, 긴뜨기를 세번 해주는데 지금 사슬을 하나 떴으니까 여기선 두 번만 해주면 되죠. 시작할 땐두 번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뜨기. 자, 그럼 또 이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이가 사슬 두 개죠. 하나, 두 개. 두 개. 그리고 다시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감아서 다시 요 구멍에다가
방울뜨기를 해줍니다.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하나. 모서리 한쪽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사슬 두 개에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사슬 두 개 해주고 한길긴뜨기는 얘와 얘 사이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요거와 요거, 요 방울과 요 방울 사이.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우리 아까 사슬 두 개 떴던데. 자, 여기에서 요번에는 방울뜨기가 아니라서 하나하나씩 다 해주셔야 돼요. 한길긴뜨기를 한번 감아서 한번, 두 번 이렇게 완성해 주셔야 돼요. 다시 감아서 그 자리에 또 넣어서 한 번, 두 번. 방울뜨기가 아니라서 다 따로따로 해주시는 거예요. 놓고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세 개. 얘는 방울뜨기라서 모아서 한 번에, 얘는 따로따로. 자, 이 구멍 안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슬 두 개. 일단 여기 모서리뜨기죠, 이제? 요거. 요거 두 개 뜨셔야 되죠? 요번엔 방울뜨기. 감아서 빼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감고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울뜨기 마무리. 사슬 두 개 뜨고 다시 방울뜨기 또 들어가야 되죠? 하나, 둘, 세 개 빼고. 모서리, 두 번째 모서리 완성.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들어올 차례예요. 여기 한쪽 면 세 번째 가기 전에 사슬 두 개, 또 세 코 넣고 또 사슬 두 개. 자,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리고 사슬 두 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모서리가 됐네요. 여기에 이제 방울뜨기. 하나, 둘, 세 개, 방울뜨기. 사슬 두 개. 다시 방울뜨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 둘, 셋. 방울뜨기. 그럼 또 다시 면이 되겠네요. 사슬 두 개,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다시 사슬 두 개. 마지막 모서리가 되는 부분. 방울뜨기. 둘, 셋, 방울뜨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두 개 뜨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두 개 떴고 그 다음 세 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셔야 되죠. 요 사이, 마지막 사이. 하나, 둘, 세 개 떴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슬 두 개. 여기 사슬 두 개. 그래서 얘랑 연결. 자, 아까 마찬가지로 밑에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요 부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하나. 얘는 아니에요. 옆에 밑에 얘랑 연결한 요 사슬이에요.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 요 부분 여기다 놓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놓고 한 번에 다 빼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조금씩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게도 이제 모양이 이쁘게 이제 나왔어요. 요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당겨서 울지 않게 잘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 완성. 자, 이제 세 번째 단 가야죠. 요 세 번째 단. 방법은 같고요. 이제 요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만 늘어나요. 네, 두 개씩. 앞뒤로 두 개씩 늘어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아까 또 시작하려면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안쪽, 요 안쪽
공배에 이 구멍에다 넣고 실을 이렇게 해서 빼면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봤을 때는 사슬이 두 개처럼 보이죠? 하지만 얘까지 세 개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긴뜨기 두 개를 더해서 방울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한 개의 긴뜨기. 자, 그래서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 부분에 중간에 있는 것보다 티가 덜 나요. 자세히 보면 여기도 뭐 옮겼네, 여기 조금 바뀌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진 않으니까 어디가 시작인지 잘 모르게 이 부분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이 부분 나머지 또 떠볼까요? 자, 두개 사슬 뜨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코 방울뜨기.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자, 요번에 이제 앞뒤로 두 개씩 늘어나요. 여기 두 개. 한 개의 긴뜨기로 한 번, 두 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요 자리에 두개 올라가잖아요. 두개 잡고 그다음에 각각에 하나씩은 한개 긴뜨기 해주고 다시 두 개. 자, 지금. 자, 그럼 요 자리에 얘 사슬 위쪽에 보면 이렇게 사슬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 이렇게 위에. 여기 보면 얘 올라가면 요 사슬 구멍.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얘 올라가면 요 자리. 이렇게 올라가면 요 자리. 얘 올라가면 요 자리. 이렇게 보면 사슬로 보이시죠? 사슬 모양. 그래서 요 사슬 위에 사슬에 맞춰서 구멍에 넣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고 빼서 하나, 자, 이렇게요. 다시 두 번째 사슬 넣고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번 세 번째 여기예요. 여기 넣고 세 개. 세 개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올려주는 거죠. 앞에 두개 했고 세 개. 다시 옆에는 공백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구멍에다가 남은 두 개를 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두 개. 모서리 작업 해줘야 되죠? 세코 방울뜨기. 둘, 세 개. 하나, 두개 뜨고. 방울을 마무리해 줄게요.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다시 두개 잡고, 요 앞에서, 앞에 두 개. 한 개, 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세 개는 맞춰서 하나씩. 여기 자기 구멍에 넣어서, 하나, 두 개. 여기, 세 개. 됐죠? 그 다음에 남은 두 개를 마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 개, 또 모서리.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 끝부분까지 다 하고 이제 사슬 두 개를 떠서 얘도 이제 마무리 단을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 마저 뜨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 자리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자, 그럼 한 단, 두 단, 세단 떴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사슬 잡아서 이번에는 네 번째 단, 총 다섯 단이거든요. 다섯 단. 자, 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여기 다섯 단요 끝부분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까지 모두 떴고요. 이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사슬 두 개를 뜨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넣어서 이렇게 완전히 빼뜨기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실 마무리는 돗바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은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감출 수 있는 정도만, 한 5cm 정도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실을 이렇게 빼신 다음에, 요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되죠? 자, 이 실을 보시면, 얘 실을 마지막 작업한 우리 네 번째 있잖아요. 요 구멍. 자, 요실 나와 있죠? 요네 번째 구멍. 요 자리. 요게 우리가 빼뜨기로 마무리 했었죠? 요 자리에다 그대로 넣어주시고, 실을 바늘귀에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뒤로 나왔고 다시 요 실이 올라간 요 자리 실이 나와 있는 요 사슬 마지막 코였어요. 요 사슬의 위로 넣고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세요. 그러면 사슬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코수가 요 사슬 두 개와 요 사슬 두 개, 요게 하나. 왜냐하면 얘를 다 연결을 하시려면 코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요 사슬의 요 코수가 모두 다 동일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겨서 마무리하시면 하나, 둘. 지금 여기 요 코 끝나고 사슬 두 개 들어갔고 여기 부분 보시면 요 사슬 두 개 시작이고 요 가운데가 이제 얘의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딱 맞아야지 우리가 꿰맬 때 틀어짐 없이 이쁘게 꿰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도 실을 감춰주시면 돼요. 돗바늘 이용해서 이렇게 이 사이 그 실 나와있던 부분 그대로 그냥 잘라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한 바퀴 반을 돌리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잘라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잘랐는데 혹시 그 부분을 뭐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에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남은 실을 여기 넣어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서 조금 조금씩 더 한 번 더 감겨서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만 놔두고 요 안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블로킹 패드라고 그래서 모티브를 떠주시면 사이즈를 울지 않게 딱딱 고정해서 한동안 이렇게 핀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딱딱 늘려주는 그런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트에다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코바늘을 잘안 쓰시는 분들은 그런 도구들이 별로 갖춰지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바늘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매트가 없어서 저는 그 스티로폼을 이용을 해서 그냥 재활용하는 스티로폼 위에다가 얘를 얹어서 이렇게 시집핏 같은 걸로 딱딱 맞춰서 꽂아서 고정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위에다가 혹시 장갑바늘 있으시면 장갑바늘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꽂아서 이런 식으로 네 군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 계속 이 바늘 위에다 꽂이고 꽂아서 계속 이렇게 쌓아주시면서 같은 사이즈를 유지하게. 그럼 하루 정도? 아니면 몇 시간만 해도 딱딱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그렇게 만든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방금 뜬 거하고는 약간 방금 뜬거 조금 살짝 울어 보이죠. 근데 얘는 지금 고정 매트에서 하루 정도를 그냥 그대로 꽂아놨더니 각이 딱 만들어져서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위에 뭐 물을 뿌리거나 이런 작업은 한건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저는 이렇게 스티로폼 위에다가 꽂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도구 이용해서 작업해 주셔도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했더니 이 편물 연결할 때 사이즈가 고정돼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각 모티브는요, 총 지금 기본 사이즈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26개, 그리고 오버핏은 30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실의 양을 보면 지금 사각 모티브를 뜨는데 한 탈에다 한 10개 정도가 저는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손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량 부분은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기본 사이즈든 오버핏이든, 길이는 지금 한 50이 조금 안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무단 들어가면 50이 살짝 넘는 사이즈인데, 거기에 지금 뭐 단을 더 길게 좀 전체적인 길이를 늘리고 싶으시면 모티브를 아랫단으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계산하실 때 모티브 개수를 아까 실한 탈에당 제가 10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해서 길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로킹 매트 없으신 분들은 저는 지금 이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가지고 응용을 했어요. 이 뚜껑 위에 제가 이 모티브 사이즈가 12cm라고 말씀드렸죠. 가로 세로 12cm의 도형을 그려서 그 위에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놓고 제가 이 장갑바늘을 꽂아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티브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틀을 만들어서 제가 10개씩, 10개가 넘어버리면 이 높이가 좁아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개씩 10개씩 그 틀을 잡아서 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씩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편리하게 블로킹 매트 없어도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삼각형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은 여기서는 요 모양이 틀이 안 잡히니까 전 아래쪽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또 다시 고정을 했습니다. 이게 직사각형 12cm에 6cm 도형을 그려서 이 위에 놓고 이렇게 꼬지로 꽂았어요. 만일에 장갑바늘도 집에 없다 그러시면 요즘은 나무젓가락도 잘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금 도시락 전문점에서는 이런 지금 젓가락을 주시던데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이것도 없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 장갑바늘도 없고 나무젓가락도 이쁜 게 없다 그러시면 이렇게 놓고 이 시치핀 있잖아요. 시침핀으로 하나씩 고정하면서 이 판에다가 꽂을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고정해서 잠깐이라도 놔두시면 좀 틀이 한몇 시간이라도 놔두시면 각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물을 연결할 때 울지 않게 이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삼각형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